지금 닭하고 감자하고 자색 양파, 밥새우, 대추, 다시마 이런 것들을 또그 마늘 듬뿍 넣고 그리고 밥을 귀리 밥을 한두 대접 넣어서 닭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닭죽인데요. 어제 이제 그 가족들이 그 저기 수제비가 먹고 싶다 그래서 수제비 국물에다가 밥새우를 넣고 다시마 넣고 또 계란도 좀 풀고 또 오뎅도 좀 집어넣고 또 거기다가 감자를 베이스로 깔아서 감자를 저기 넣어서 그 국물에다가 수제비를 떠서 했는데 너무 사람 온 가족이 너무 그것이 건강에 좋고 몸이 가뿐하고 좋다고 또 끓여달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제비 대신 어제 했던 그 베이스를 그대로 밥새우랑 감자를 밑바탕에 넣고 또 이제 이 대추를 좀 넣고 어제 했던 대로 다 우리가 해안가에서 건져온 다시마를 이렇게 건지지 않았어요. 다시마는 좀 오래 두면 쓴데 이것은 부드러워서 그런지 그냥 그대로 같이 먹어도 쓰지도 않고 좋아요. 자색 양파, 감자, 마늘 듬뿍 넣고 다가마리 이제 찐 것을 갖다 넣어서 귀리 밥을 이렇게 두 대접 넣고 지금 푹 끓이는 중이에요. 아주 이게 어제 뭐가 이렇게 몸에 컨디션이 좋아졌는데 온 가족이 몸이 따뜻해지면서 아주 건강이 좋아진 느낌이 든다고 염소탕을 먹었을 때처럼 몸이 좋다고 그래서 다시 그 재료를 넣고 다시 끓이는 중이에요. 아마 다시마라든지 알칼리성 식품인 감자가 들어가고 다시마가 또 들어갔고 또 어제는 안 넣었던 그 수제비 국물 똑같은 수제비 국물 베이스로 감자를 푹 삶아서 그 국물에다가 지금 끓이고 있는데 감자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뭐 닭이라든지 이런 육식 종류 밥 이런 건다 산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다시마하고 감자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젖산 축적을 좀 방지해 주는 거죠. 젖산이 축적되면 피곤이 오고 몸이 무거워지고 산성화되죠. 그래 이 국물에다가 지금 귀리밥을 넣어서 이거 오늘은 이제 나는 밀가루 음식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수제비 대신에 이제 밥을 귀리밥을 이제 같이 넣고 끓이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제 같은 맛을 내려고 밥새우를 또한줌 집어넣었어요. 듬뿍 여기다가 계란 또몇개 깨서 같이 마지막에 풀때 밥을 일부러 죽을 쓰지 않고 밥을 가지고 귀리밥을 이렇게 두 대접 내서 끓이기 때문에 끓이기도 쉬워요. 닭은 압력밥솥에 15분에서 20분 쪄서 감자하고 같이 쪄서 찐 것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끓이는 중이에요. 아주 영양이 좋은 식사죠.